내가 요즘 호용이 다음으로 완전 푹 빠져 있는 게 있다. 그건 바로 보정 보정해. 반지야, 일어나야지. 아, 뽀삐야 좀. 모닝색 한 장 찍어줄까? 검다리랑 울어도 예쁜다. 고독한 나. 어디 볼까? 역시 모닝 셀카는 방금 자다 깬듯 자연스러운 게 핵심이지. 30분 전에 벌써 세수하고 로션을 잡티 커버에 드라이까지 한 건 비밀. 등교샷. 열공샷. 먹방샷. 야, 국식어 빨리 먹어. 아,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부사 바꿔야지. 야, 금반지. 넌 대체 깨톡 프로필 사진을 하루에 몇 번 바꾸냐? 그럼 어떡해. 셀카 찍을 때마다 너무 예뻐서 바꾸고 싶은데. 봐, 솔직히 니들 같으면 안 바꾸고 싶겠어? 맞아. 어이구. 반지가 셀카를 잘 찍긴 하지. 반지야. 반지야. 셀카 찍는 법 좀 가르쳐줘. 어떻게 찍어야 너처럼 잘 나와?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폰을 이렇게 들어야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커 보여. 손도 적절하게 활용을 해줘. 손가락으로 볼을 눌러주거나 얼굴 옆에 바짝 V를 저 찍어봐. 얼굴이 작아 보이지? 연예인 같다. 반지야, 이건 어때? 오, 좋아. 적절한 소품 활용. 냠냠이 넌 역시 나 친구. 좋아, 그렇지. 어, 얘들아, 나 어때? 야, 그게 좋은데, 느낌 있어. 얘들아, 이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건 어때? 그럼 난 비격해. 괜찮아. 니들 뭐냐? 저 녀석이. 어제는 응심이 때문에 너무 무리했어. 오늘 하루도 셀카를 시작해볼까? 아기. 어떡해, 오늘은 더 예뻐. 프로필 사진 바꿔야지. 응? 응심이도 푸사 바꿨네? 와, 어머나, 얘는 지금 설마 응심이? 에이,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 머리색이 비슷해서 착각한 거였어. 심이심이 응심이, 너 푸사 예쁜 언니 니규? 나임, 크크. 나임, 나임, 나임. 응심이라고? 아, 그럴 리가 없어. 셀카는 내가 제일 잘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심이심이 응심이! 너 그 사진 어떻게 찍은 거임? 아, 그거? 내가 누구냐? 밤새 인터넷을 뒤진 끝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남 몰래 쓴다는 엄청난 사진 보정 어플을 발견했지? 어? 신났다! 사진 보정 어플? 그래! 이제 힘들게 셀카 찍을 필요 없어. 그거 할 거 대충 찍어. 어플로 보정만 하면 당장 여신으로 변신할 수 있지! 어때? 완전 대박이지? 뭐해? 너도 얼른 깔어. 응심아, 그 어플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줘, 응심아. 뭐야, 어제까진 나한테 셀카 가르쳐달라더니. 반지야, 응심이가 찾은 어플 대단하지 않아? 글쎄, 뭐, 난 별로. 왜? 보정까지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쭉 좀 늘려야지. 날씬하다. 진진아, 너도 보정했어? 우리도 보여줘. 아, 그래, 여기? 몸을 10등신으로 보정해봤어, 그래? 우와, 엄청난 등신이다. 얘들아, 나는 허리를 잘록하게 보정해봤어. 넌 예쁜데, 응심이 허리가 책상도 휘었잖아. 아, 그거 아까 나랑 찍은 사진 아니야? 너만 예쁘게 만들면 다냐? 지몬미.
그래도 나 정말 예쁘지? 올 때까지 저렇게 예쁘게. 어? 반지 너 뭐하냐? 금반지 너 뭐하는 거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몰래 보정하는 거지. 핸드폰 내놔봐. 내놔보라고. 헐. 얘, 얘는 대체 누구야? 이게 설마 반지 너 어때? 완전 예쁘지? 나도 이 정도로는 안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이건 다시 태어난 수준이잖아. 음심아, 너 똑똑 왔어. 누구지? 이 시간에 나한테 누가? 안녕? 너희 프사 보고 반했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야, 네 사진 보고 반했대? 그러게, 이거 지금 실제 상황이지. 우와, 여기 이 아이 프로필 사진 있다. 한번 봐봐. 어디? 완전 미소년이다. 우리 우효니만큼 잘생겨버렸어. 우와. 이건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미소년이 드디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떡해, 오늘 학교 끝나고 만나지? 정말? 너한테 제대로 반했나 보다. 나 드디어 남친 생기는 거임. 얼른 예쁘게 꾸며야지. 그래. 준비됐지? 응. 자, 그럼. 우와! 우와, 반지야, 이게 다 뭐야? 내 꿈이 한때 세계 최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겸 헤어 디자이너였잖아. 응심을 위해 준비해봤지. 우와,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만 믿을게. 자, 그럼 시작한다. 시작. 다 됐어, 응심아! 너무 예쁘다! 정말? 빨리 거울 보고 싶어. 자, 그럼 동대. 어때? 불사랑 완전 똑같지? 응, 아무도 난 줄 모를 거야. 응심이잖아. 응심이라군요. 응심이네. 응심아! 응심이 그냥 가버리네. 분명히 우리 학교 앞으로 온다고 했지? 응. 얘들아, 혹시 저애 아닐까? 어디, 어디? 어디? 우와, 멋지다. 뭐야, 진짜! 생각보다! 어디, 어디, 어디? 우와, 멋지다. 어머, 저기요.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뭐야, 대체 그 아이는 어디 있는 거야? 왔다! 걔야? 뭐래? 지금 도착했대. 정말? 어떻게 내 뒤에 있대? 뒤에? 헤이, 보정미녀, 나한테 반했냐? 맨돌,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뭐야, 설마 그 미소년이 맨돌이? 맨돌이도 그 어플에서 보정했나 봐. 왜 나랑 만나는 게 그렇게 설렜냐? 맨돌이다. 나 일로 와! 너 거기 앉아! 지금 웃음이 나오냐? 왜? 너 웃기잖아. 어,
호영이한테도 얘기해줘야지. 호영이 부모님이랑 여행 가서 학교 안 왔지. 어이, 호영아, 방금 웃긴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누구세요? 뭐야, 왜 그래? 나 반지잖아. 프로필 사진이 다른데요? 응? 아, 아니야, 나 맞아. 예쁜 거 보면 모르겠어. 뿡뿡. 이제 알아보겠지. 뭐야 대장해버렸잖아. 아. 얼마나 보정을 심하게 했으면 남친도 못 알아보냐. 웃지마. 지금 심각해. 호영이가 친구 목록에서 딸 삭제했나 봐. 어떡해. 아이고 웃겨, 아이고 웃겨. 호영아 안돼. 돌아와. 호영이는 전화도 안 받고. 울지 마, 반지야. 야, 보정민이야! 야, 왜 거기 안 싸? 보정민이야! 보정! 이렇게 무리한 보정으로 크게 당한 우리는 앞으로 보정은 조금 자제하기로 했다. 에휴, 무서운 보정. 주말에 아빠와 여행을 갔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월요일 아침에 집에 가게 되었다. 엄마가 학교 간다. 뭐? 차가 밀려서 1시에나 도착한다고? 근데 나 그동안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지각하면 유급이래. 뭐? 그럼 안 되지. 일단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최대한 빨리 바로 학교로 와. 어쩌지? 아! 그래, 그거야. 반지가 나랑 닮았으니까 반지인 척하고 학교에 가는 거야. 일단 반지처럼 검은색으로 염색. 착착착착착착착. 블랙헤어 변신 완료. 반지처럼 머리 묶어. 머리끈이. 오! 이제는 완벽. 입력한 팔자 주름! 늙어 보이면 안 돼! 프라이머로 주름 가리기 신공! 언니? 옷은 어떻게 하지? 그래, 고딩 때 입었던 내 교복! 짠! 이제 완전 학생 같지? 엄마! 내가 네 언니라 보이니? 엄마야, 동안 엄마. 반지까지 헷갈리는 걸 보면 아무도 눈치 못 채겠지? 야,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어? 이상해, 너 반지 맞아? 내가 반지보다 크다는 걸 생각 못했네. 들통나서 망신당하기 전에 도망가자. 어디가 반지야?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제 다 끝이야. 반지야, 미안하다. 넘어지는 거 보니까 반지 맞다. 키가 커져도 반지는 반지네. 믿는 분위기다. 뭐지? 그래, 나 어제 라면 먹고 자서 얼굴이 커진 거야. 반지라면 그럴 수 있지. 응, 그럼 그럼. 그래, 얘들아, 나 반지 맞아. 우악! 반지 거인 됐다. 목소리도 이상해. 뭐야, 저놈이. 그러고 보니 반지 목소리가 좀 이상해. 살짝 목 감기가 걸린 것 같아. 얼른 숲 들어가자, 얘들아. 출석 체크도 했고 이제 다 됐다. 반지야, 빨리 와라. 반지 오늘 아줌마 같다. 또 저놈이? 은근히 예리한데. 야, 시끄러워. 네가 뭔데 반지 보고 아줌마래? 당신이 난 항상 아줌마 같고 반지는 오늘만. 뭐래? 말 다 얘기해. 자, 오늘은 단어 쪽지 시험을 보겠어요. 어떡해, 결혼하고 나서는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망했다, 절반도 모르겠어. 반지야, 미안하다. 우와, 반지 너 어제 밤새 공부했냐? 대단해, 반지야. 밤새 공부해서 몸이 부은 거였구나. 점수 대박 올랐네. 반지, 이 녀석 어쩐지 시험지 안 보여주더라니. 잘했어, 반지야. 봐, 열심히 하니 되잖아. 아, 맞다. 호영이는 반지 남자친구였지? 이럴 땐 여자친구답게 극강의 애교로 대응해야지.
허영아 있잖아. 어제 공부하다 졸았다니 귀신꾼 같다. 쟤 왜 저래? 이게 아닌가? 허영이 100점이구나. 그냥 뭐 그렇지. 아이고 정말 대견하네. 순간 반지엄마로 돌아갈 뻔했어. 반지야, 너 오늘 좀 아픈 것 같아. 안 되겠다. 들키기 전에 젊은 시절 내 필살 애교로. 영! 용이가 주는 사랑에 답하고자 밤새 공부했다. 영! 놔둬봐 봐라, 영! 제발 그만! 반지 아빠도 이 기술로 꼬셨지. 놔둬봐 봐라, 영! 쟤 뭐 하는 거냐? 영은 또 뭐래? 반지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어라? 아무도 안 쫓아오네. 요즘 10대 연애 코드는 따라잡기 힘들군. 반지야, 따라와! 어디가? 어디긴 매점 가야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빨리 가자.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50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얘들아! 자, 오늘 요리하고 뒤처리 잘 못한 조는 감점이에요. 알았지? 저 사람은 옆집에 사는... 설거지도... 응? 반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주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지 때문에 신뢰가 많습니다. 타고난 말썽꾸러기니까요. 그래도 착해서 사랑스러워요. 네. 아우,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 이런 날은 제 소중한 피부를 햇빛과 만나게 해줘야죠. 빨래들도 저 반겨주네요. 네. 옆집 사시는 주임 선생님이시네. 내가 반지 엄마인지 대번에 알아차리실 텐데. 금반지. 엄청난 위기다. 지금이라도 그냥 도망칠까? 걸리면 뭔 망신이야. 반지야. 할 수 없다. 네, 선생님. 고개 좀 돌려봐. 너 반지 맞아?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들킨 건가? 차라리 먼저 솔직히 말해버릴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본 것 같은 매연 눈이야. 반지야, 미안하다. 선생님, 사실은... 쌤, 얘 제 친구 반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밤새 공부하느라 얼굴 부은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공부보단 라면을 먹어서 부은 거지만요. 이게 바로 소녀들의 우정! 아름답다! 하지만 그런 말을 믿을 어른은 없어, 얘들아.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허구한 날 뭔가 먹더니 밤새 라면 먹고 부은 거야? 믿고 있어! 다음에 라면 국물 먹지 마. 반지는 평소에 뭘 얼마나 먹고 다닌 거야? 자, 그럼 요리 시작. 조별로 점수 매긴다. 여기서 내가 너무 요리를 잘하면 들켜버릴 거야. 못하는 척해야지. 내가 베이컨 삶게. 난 계란 삶을게. 난 아무것도 몰라. 그래, 응? 기대도 안 했어. 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 그럼 넌 사과나 좀 깎고 있어. 그건 할 수 있지? 응? 좀 불안한데. 그래, 사과 정도 깎는 건 괜찮겠지? 어? 반지야, 또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과일 가빙 해버렸어! 야,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반지야, 괜찮아! 1조 30점 감점! 요리 중간에 먹으면 안 돼요! 또 너구나, 반지야! 제발 그만 좀 먹어! 네... 위험했다. 요리 실력을 들킬 뻔했어. 선생님, 반지가 아줌마가 됐어요. 사과로 통닭을 만들어요. 뭔 소리야. 너 자꾸 딴짓 걸래? 맨돌이조는 떠들어서 5점 감점. 치. 맛있어 보이네. 울전에는 참 잘했구나. 가산점 500점. 말도 안 돼. 여기도 참 잘했어요. 가산점 1000점. 대체 만점이 몇 점인 거야? 우리 망했어. 이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점수인데. 성적에 들어가? 그럼 꼴찌 점수를 받을 수 없지. 베이컨에 딸기 우유를 쏟았어. 야, 좋아. 우리의 요리는 베이컨 딸기 울탕이다. 삶은 계란을 넣어주자. 으아, 깜빡하고 안 삶았다. 우리 망했어.
쌤이 일주에 정체불명 토나오는 분홍빛 스프를 떠드셨습니다. 맛이 있나요 없나요? 맛은 없습니다. 맛이 없답니다. 일주의 점수는 어? 잠깐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반지야. 이럴 수가. 흰자와 노른자가 공중에서 섞이고 있어. 호잇. 용의 모양을 한 계란말이군요. 이 빛은 은하수를 건너는 용의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 아름다워. 드셔보시지요. 아. 아, 이 맛은, 이 맛은 내 피부가 햇님과 인사하는 맛이에요. 그럼 이 요리의 점수는 얼마인가요? 만점입니다. 우와! 우와! 우리가 해냈어! 정말 잘 됐어! 응? 엄마! 어? 얘들아, 아. 나 잠깐 화장실 좀! 엄마 멋져! 우리 조가 가사 실습 1등이다! 빨리 들어가! 엄만 그럼 집에 간다! 얘들아, 안녕! 어? 반지가 다시 작아졌다. 그러네. 반지야, 근데 너 언제 그렇게 요리 실력이 늘었어? 아, 우리 엄마 원래 요리 잘해. 뭔 소리야. 어쨌든 요리가 1등. 예! 너 이조 1등 아니야. 1조 어디 갔어요? 설거지 뒷정리 안 한 조는 감점 10만 점! 내 마음은 아주 그런 게 어딨어요. 안 돼요. 규칙은 규칙. 엄마의 활약 덕분에 결석체리 되지 않을 수 있었다. 비록 가사 실습은 0점을 받았지만 반지의 일기 끝! 요즘 나는 조금, 아니 사실은 많이 시무룩하다. 왜냐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이다. 허! 학교가 바뀌었다! 금반지! 얼른 벌떡 안 일어나! 지각하겠어! 얼른 안 일어나! 엄마, 학교는 왜 꼭 가야 하는 걸까?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아, 맨날 학교 가는 거 정말 싫다. 아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어나기나 해. 싫어. 하루 종일 입을 수가 있을 거야. 아니, 얘가? 아유, 하는 수 없지. 잘 다녀와. 학교 가기 싫어. 매번 고마워, 호용아! 가기 싫은데... 호용아, 우리 그냥 이대로 멀리 떠나면 안 될까? 반지야, 너 요새 왜 그래? 오늘도 한숨만 132번째야! 나 학교에 있으면 너무 우울해... 뭐? 배부른 소리 하셔? 네가 우울할 게 뭐 있어? 우리처럼 완벽한 베프에 호용이처럼 과분한 남친에 대체 왜 우린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하는 거지? 뭐야, 너 공부 안 하잖아. 왜 시험 결과에 그렇게 신경 쓰려 하냐고! 너 신경 안 쓰잖아. 그냥 그렇긴 하지만 얘도 우울하단 말이야. 나 학교 체질이 아닐까 봐. 자, 오늘은 글짓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몸풀기로 자기 이름 삼행시 짓기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요! 뺀돌이가 웬일이십니까? 선생님이 운을 띄워줄 테니 한번 해보십시오. 뺀돌 돌 돌멩이 2번! 그건 끝말잇기잖아! 그럼 이번엔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저요!
반지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목은 주 5일 수업이 싫어요입니다. 금? 금요일엔 쉬고 싶다. 반? 반드시 쉬고 싶다. 지? 지루지루한 학교. 죄송해요, 재미없죠? 반지짱이다! 맞아요! 저도 주 4일 수업하고 싶어요! 저도 학교가 재미없어요! 뭐야, 의외로 반응이 좋은데? 내 삼행시가 좀 괜찮았나? 어머나, 다들 학교가 재미없다니 큰일입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한 숙제를 내겠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원하는 우리 학교에 대해 글을 지어오십시오. 네! 내가 원하는 우리 학교? 괜찮은데? 하! 이건 바로 나의 의한, 나를 위한 숙제야! 난 요즘 계속 이런 상상을 해왔다고! 반지가 웬일이야? 알아서 숙제를 다 하고? 그러게, 요즘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난리더니. 언니 맞죠, 맞죠? 10분 만에 초스피드로 숙제 완성! 학교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어제 숙제 때문인가?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얘들아, 나 오늘은 하나도 우울하지 않아. 신나게 놀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등교 시간 다 됐는데. 옆반도 아무도 안 왔어!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대교기념일인가? 짐쌤이다! 쌤! 어? 반지! 쌤! 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반지,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찍이라뇨! 지금 등교 시간 지났잖아요! 금반지, 잘 들어. 등교 시간엔 지각하는 게 원칙이다. 내일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꼭 늦잠 자고 오도록! 아유, 꼭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각이 원칙이라니! 안 되겠다! 냠냠이랑 응심이한테 똑똑해봐야지! 응심, 냠냠, 지금 어디? 빨리 와! 학교가 좀 이상해! 왜? 나 거의 다 왔는데? 나도 교실 앞. 그... 얘들아, 왜 이제 왔죠? 나 혼자 얼마냐? 니들 뭐야? 머리랑 옷이랑! 얘들아, 안녕? 야. 누구야? 굿모닝, 반지? 모범생 울자까지! 다들 왜 그래? 학교 이러고 오면 어떡해? 뭐가? 그는 원래 최대한 개성덕게 어는 게 원칙이잖아. 그래, 반지 너야말로 왜 이렇게 평범하게 하고 왔어. 정략 떨어지게. 니들 어제까진 이러지 않았잖아. 안 그러긴, 어제도 우리 이러고 사진 찍었잖아. 말도 안 돼.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쌤! 저 어제 내주신 숙제 열심히 해왔어요! 숙제? 그런 걸 왜 해? 왜? 내가 숙제에 왔다니까 그렇게 놀랐죠? 그게 아닙니다. 뭔가 착각한 듯한데 우리 학교엔 숙제가 없습니다. 숙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신 숙제 같은 거 해오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숙제 금지! 대박!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인터넷 언어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맨날 인터넷 언어 쓴다고 걱정하시던 곱단쌤이? 자, 이 낱말의 뜻이 뭘까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뭐였지? 저요? 네, 응심이. 모쏠은 모태솔로의 준말이고 문상은 문화상품권의 준말입니다. 잘했어요. 정답입니다. 근데 금사빠의 뜻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도 안 돼. 저렇게 쉬운 걸 아무도 모른다고? 금방 사탕을 빨아먹는 사람 아닐까요? 우등생 울자도 모르시다니 역시 문제가 너무 어려웠나 봅니다. 저요! 금사빠는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준말입니다! 소름!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걸! 내가 졌어! 반지 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갑툭튀? 갑툭튀 연다우다! 허카충! 버스카드 충준! 광크! 미친 듯이 클레! 너절! 너나 쩔었어, 야! 잠깐만! 솔직히 까놓고 말했어, 야! 반지야,
너 천재다. 너같이 똑똑한 애가 내 친구라니. 천재? 똑똑? 태어나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이상해 이상해. 뭔가 굉장히 내 스타일로 좋은 것 같긴 한데 학교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 바로 그거야. 어제 내가 한 숙제. 어? 내가 원하는 우리 학교. 1. 지각해도 혼나지 않는다. 등교 시간엔 지각하는 게 원칙이야. 2. 옷차림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3. 숙제가 없다. 숙제는 절대 금지입니다. 모든 게 어제 내가 한 숙제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학교가 바뀌었어. 야하! 신난다! 그래, 잘 들하고 있구나. 복도는 뛰어다니라고 있는 거지. 아싸! 복도에서 마음껏 뛰어드다가! 최고급 호텔 뷔페 같은 급식에! 수업 중 저도 계속 놀고! 분위기 좀 살려볼까? 오늘은 어린이들이 발라도 좋은 천연색소 립밤을 만들 거예요. 이 빨간 무는 비트라는 건데 이걸 강판에 갈아서 보자기로 짜면 돼요. 와! 야하! 이런 거 딱 내 취향이야! 너무 재밌다! 아, 이걸 누구한테 발라주면 좋을까? 응? 어? 어떡해! 호영이 여자보다 더 예쁠 때야! 반지야, 나도 발라줄게. 야, 간지러워! 부럽다. 어이, 밴돌. 내가 화장해줄게. 왜 이래? 가만히 있어봐. 이쁘게 해준다니까. 아, 싫어! 싫다니까! 야! 너 거기서! 으아! 이 사람들이 쫓아온다! 배터리 너무 웃겨! 어떡해! 지금 우리 학교 너무 좋다! 모든 게 다 내가 바라는 대로! 어? 근데 어제 내가 숙제꾼 부분에 뭔가 더 쓴 것 같은데? 뭐라고 썼더라? 뭐라고 썼었지? 학교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해달라 했든가? 학교에 워터파크가 있으면 좋겠다 했든가? 확인해 봐야겠다. 말도 안 돼. 근데 학교가 이렇게 될 리는 없지. 이건 그냥 상상만 해본 것임.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학교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가 좋다. 와, 안 돼. 내가 왜 안 돼. 여러분,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니!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응? 반지, 너 뭘 맨날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다녀! 학생답게 좀 단정하게 하고 다녀! 그렇게 내 마지막 바람대로 학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에이, 진짜 바뀔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썼을 텐데! 나 돌아가! 우리 학교에는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 있다. 그분은 바로 짐쌤! 짐쌤은 정말 호랑이 같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 으아! 오늘도 지각이다! 아침도 못 먹었는데! 야, 빨리빨리! 내게 오므나 제발 열려 있어라! 잠깐! 웅지마, 왜 그래? 늦었잖아! 저 앞을 봐. 짐쌤!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있지?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들어가! 들킬 건가? 아냐, 못 보셨을 거야. 이쪽으로 오시잖아. 어쩌지? 어떡하지?
교장 선생님. 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와, 살았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말이야. 주임쌤한테 걸렸으면 우린 상상만 해도 끔찍해. 주임쌤이 담임쌤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지 뭐. 모두 조용. 여러분 주목하세요. 곱단 선생님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어떡해. 조용 조용. 그래서 며칠 동안 곱단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임시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걸 종말이라고 하는 건가? 신이지요,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뭐죠? 모두 왜 이러죠?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우린 망했어. 어쩌지? 난 그냥 학교 안 다닐래. 주임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우셔? 아, 넌 전학 와서 잘 모르겠구나. 야, 딱 봐도 무섭게 생기셨잖아. 지켜 올라간 눈썹, 날카로운 안경, 언제나 화나 있는 입. 우리 곱단 쌤이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 아 맞다.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 무슨 얘기? 뭐긴 주임쌤에 관한 이야기지. 우리 학교 어떤 애가 소지품을 두고 가서 밤늦게 학교에 갔는데 1층 교무실에 불이 켜져 있더래. 근데 거기에 주임쌤이 혼자 계시더란 거야. 와, 완전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근데 그때 주임쌤이 안경을 쓱 벗었는데 눈동자가 없었대. 야야야! 니들은 주임쌤이 뭐가 무섭다고 호들갑이냐? 밴드라, 니 뒤에 주임쌤. 야! 선생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뻥해, 바보야. 뭐? 근데 난 평소에도 주임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저번에 어떤 애가 복도에서 뛰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내가 복도에서 뛰다가 엄청 심하게 야단 맞고 펑펑 울었대. 나도 저번에 어떤 애가 주임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봤어. 나도 봤어. 멀리서 보기만 해도 오싹하더라니까. 아마 주임쌤은 100년 전부터 계속 무서웠을 것 같아. 맞아, 주임쌤 마흔이셔. 아 정말? 몰랐네. 아무튼 다들 엄청 조심하자고. 절대 실수하지 말자.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 다들 잘 알겠죠? 네. 그럼 이만. 수업 시간에 어찌나 집중을 했는지 눈이 다 충혈됐어. 난 너무 긴장해서 몸이 쑤셔. 난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매점 가자! 네? 오늘도 건드리 빵이지! 이제 죽었다. 아, 살려주세요. 내가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 아휴, 이러니까 옷이 찢어지지. 어? 아휴. 앞으로 복도에서 절대 뛰지 마. 알았어? 안돼. 어, 반주야, 괜찮아? 많이 무서웠지? 혼 많이 나던데. 그게 혼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지? 너무 신기해. 응시마, 일어나! 집에 가야지! 아, 주임쌤! 응시마,
내 머리. 와! 큰일 났다. 나의 미소녀 이미지가. 언제 미소녀를 만날지 몰라. 항상 예뻐야 돼. 조입쌤. 변행심 너! 너! 머리가 그게 뭐야? 아, 그게 난 오늘로 생을 마감하는 건가. 안 돼!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지! 너 다음에도 단정치 못하게 하고 다니면 더 혼날 줄 알아! 알겠어? 뭐지? 방금 야단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와! 주임 선생님이 따와주셨다고! 뛰지 말라고 했지! 그러다 다쳐! 학교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가라! 네. 아까 주임 선생님 너무 무서웠어. 아,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해. 분명히 야단 맞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나도 같은 기분이었어. 혼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런 게 있어. 맞아. 말로는 설명이 힘들어. 근데 네 머리 다시 봐도 진짜 웃긴다. 아, 좀 그만해. 지금 풀면 더 이상해져. 냠냠이 너도 그만 웃어. 진짜 화낸다. 진짜. 아, 뭐야? 왜 그래? 일등. 쌤. 학교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가랬더니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그리고 내가 라면 먹지 말랬지! 라면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먹는 거야! 죄송해요, 선생님! 너희처럼 말 안 듣는 애들을 그냥! 이거나 먹어버려! 니들 정말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다음에도 또 몸에 나쁜 거 먹고 있으면 열 배로 혼낼 줄 알아! 알았어? 네! 네!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건 뭐지? 혹시 폭탄 같은 게 들었나? 반지야, 네가 열어봐. 내가? 조심해! 맛있겠다! 고소한 참기름 주먹밥에 왕새우 튀김, 계란말이, 견과류 샐러드, 거기에 예쁜 과일 데코레이션까지. 너무 맛있어! 얘들아, 우리 방금 주임 선생님한테 혼난 거 아니었어? 정말? 그러고 보니 또 이렇게 됐네. 또 이렇게라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주임쌤한테 심하게 야단 맞고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 마치 사랑받는 기분이랄까. 주임 선생님! 금반지 변응심! 내가 다시는 지각하지 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너희들 자꾸 그렇게 지각하면 선생님이 매일 직접 모닝콜 할 거야. 알겠어? 다시는 안 늦겠습니다. 대답은 잘하는구만. 오늘 조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임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게 됐고 지각도 안 하게 됐다. 주임 선생님 감사합니다.